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성금요일이었었습니다. 체플 시간에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뭐 이런 얘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자랑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신학을 10년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에서 10년 신학을 공부를 했었고 그러고선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거였죠. 그래서 저는 신학을 끝날 줄 알았어요. 신학을 이제 학사, 그다음에 석사, 석사도 총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학 석사란 게 있고요, 신학 석사란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학 석사 다음에 중간에 이제 박사 바로 준정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PhD라는 이제 큰일이라는 신학 박사죠. 저는 이제 교수가 꿈이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밟고 있다가 여러 가지 또 선교지에서 경험을 또 하고 도전 받고 좀더 효율적인 살기 뭘까라는 고민에서 많은 분들, 특히 교수분들이나 제 멘토분들한테 상담하면서 경영학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비영리 단체가 이제 교회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비영리 단체의 관점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기회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유니세프도 그렇고요. 또는 심지어는 학교도 비영리 단체 쪽으로 될수 있죠.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 경영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인사 관리, 마케팅 이런 것들을 좀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언을 받고 신학 대학 그 박사 과정을 하다가 제가 이제 멈췄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희 부모님도 많이 반대를 했었고, 또 저희 아내도 좀 많이 섭섭해했고, 왜냐면 조만간이면 끝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바꾸게 되었었습니다. 바꾸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2년 반이라는 시간을 경영학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들한테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얘기는 뭐냐면, 신학을 하다가 경영학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제일 충격은 뭐였냐면, 관점의 변화였었습니다. 신학은 모든 관점이 다 성경에 그 흔히 말하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증거,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 또는 성경의 말씀을 증거로 삼아서 그것을 대변하고 선포하는 그런 것이 학문인데 경영학은 데이터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논쟁이나 또한 글이나 어떤 프레젠테이션 자체에 있어서 또한 그 에비던스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내용이었고 10년 이상을 공부를 했던 저에게 있어서는 그 관점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첫 1년 정도는 적응 기간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적응이 됐었고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총장실 대학교 총장실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교육학에 대한 내용을 좀더 많이 배우면서 앞으로 교육학을 토대로 해서 학교에서 좀더 많은 것을 사용을 해야겠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교육학을 마무리한 다음에 고등교육학, 흔히 말하는 대학교 교육학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대략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한 22년 정도, 3년 정도를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을 하게 돼, 쭉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물론 중간에 일도 하게 되었고요. 또 사역도 하고, 심지어는 개척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어떠한 증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것을 주장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참 어렵게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내가 그분들의 관점에서 문화에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티칭 또는 스피치 스킬 또는 라이팅 스킬 자체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그세 가지 전공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세 가지 전공에 통해서 오늘날 봤을 때 다양한 관점과 경험과 특히 학문적 지식이 오늘날 사회를 바라보는 그 눈,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어떤 트렌드를 볼수 있는 그 눈이 나한테 있어서는 너무 큰 도움의 씨앗 또는 결과가 됐다라고 저희 학생들한테 얘기하면서 부활에 대한 내용,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성경의 관점에서 말씀을 학생들한테 나누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교육학 또는 어떠한 교육학의 관점에서 특히 해외 교육학, 글로벌 교육학에서 전공을 교육 4년을 대학교에서 배우면서 대략 5번에서 3번 정도 전공을 바꾼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4년에서 많으면 6년을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 모든 학생들도 또 교수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관점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특정 전공의 메이저에서 요구하는 관점, 또 요구하는 스킬, 요구하는 어떠한 데이터 리서치 이런 것들이 학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 인문에서 과학 자연계로, 자연에서 예체능 쪽으로, 또한 예체능 안에서도 뭐 음악, 미술 이런 관점들이 점점 그 전문화되면서 다양한 그런 요구들을 이제 오늘 사회가 이제 요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배울 저희들이 이제 다룰 바로 이 부분입니다. Affirmative Action 바로 소수계 우대 정책이라는 단어입니다. 저희 나라가 지금 이제 이 미국 또는 어떤 글로벌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이게 우리나라의 콘텍스트에 맞을까? 문화에 맞을까? 사회적인 전체적인 토양에 맞을까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가장 큰 세미나는 소수계 우대 정책을 토대로 해서 우리 자녀가 대학을 어디로 갈까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의 스텝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ultimate goal,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우리 자녀들이 대학 이후에 사회에 나왔을 때 사회에 나와서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본인들의 그 능력을 토대로 해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그 기초를 과연 이 세미나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오늘의 가장 큰 세미나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하버드 대학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University of National, North Carolina 이 UNC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입학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케이스가 이제 커졌어요. 이것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고 그 결과가 결국은 작년에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작년에 이제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대법원의 판결문이에요. 이 판결문을 보시면 제가 몇 가지 이제 크게 이제 제가 클로즈 해갖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한국말 번역본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면 첫 번째 판, 이게 첫 번째 페이지거든요. Decided June 29. 아, 6월 29일이네요. 그러니까 6.29였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과 UNC의 대학 두 가지 가장 이큰 케이스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보게 된 거죠. 이제 여기에 판결문 내용에 아주 재밌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하버드 대학과 UNC는 현재 러플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바로 동등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흔히 말하는 위반한 부분을 결국은 이제 이 이슈를 갖고 이제 대법원이 이제 그걸 판결문을 이제 갖게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그 대법원 판결문에 하버드 대학교 어드미션 프로세싱이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요소들이 하버드 대는 이런 거를 좀 고려하고 있다라고 아예 언급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이런 거 보면은 너무 클리어한 거예요, 이제는. 이게 대법원이 아예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 대학을 이렇게 더 준비하겠다라는 게 아예 명시화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간다라면 그 다음에 비하인드는 뭐가 있을지라는 퀘션 마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해봤어요. 잘 읽어볼게요, 제가. 하버드 대학에서는 입학 신청서마다 처음에 1차 리더, 결국은 하나의 그룹입니다. 각각의 6가지 범주에서 숫자 점수를 할당한다. 학업, 동아리 활동, 운동, 학교 지원, 커뮤니티 서비스죠, 학교 스쿨. 개인의 및 전반적인 부분,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전반적 범주는 다른 5가지 종합평가다라고 좀더 내로다운 시킵니다. 첫 번째, 1차 리더는 첫 번째 그룹에서 스크린입니다.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이것이 이슈가 됐던 거였어요. 첫 번째 이슈가. 이래서 결국은 인종에 대한 고소가 왔고, 왜 아시아계인들은 왜 이거를 해야 되냐고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하버드의 입학 하위 위원회는 이 지정된 지역에서 모든 신청서를 검토한다. 이 지역 하위 위원회는 전체 입학 위원회에 추천을 제공하고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한다. 다시 인종이 나옵니다.
재밌는 거는 275페이지 이번에 판결문에서 20페이지 정도가 구체적으로 아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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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이 한다라는 내용의 인종이라는 단어가 20번 정도 나옵니다. 대단하죠? 20번 정도의 언급이 나와요. 인종은 결국은 사람도 있겠지만 다양성을 계속 강조한다는 거예요. 다양성. 40명의 전체 입학위원회가 심의를 시작할 때 지원자들의 인종적 분포를 토론하다. 또 인종 나왔어요. 하버드 입학 관리자에 따르면 이 과정의 목표는 이전 클래스와 비교했을 때 소수 민족 출신 학생들의 입학에 극적인 하락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이 포인트가 결과적으로는 큰 이슈가 됐고 결국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판결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나옵니다. Harvard's and UNC's admissions programs violate, 위반했다는 거예요. Equal Protection Clause of the 14th Amendment, 결국은 평등 정책에 대한 내용을 위반했다라고 6월 29일 날 대법원은 판결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 각각 다르죠. 근데 구체적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조 바이든입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이죠. 민주당의 가장 큰 관점은 다문화하고 다양성이고 더 많은 것을 좀 리버럴하게 더 포용성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I strongly disagree라는 단어를 쓰죠. 왜? 대부분의 많은 그 저지들이 대부분이 다 보수 계열 쪽이었다. 공화당 쪽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대통령도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학들이 뭐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대학들은 이 판결문을 토대로 해서 또 입학을 제도를 바꾸든가 어떠한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대학들은 또 하지 않은 대학들도 있어요. 왜? 본인들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크게 바꿀 필요가 없다. 아예 라고 뭐 예를 들어서 아이빌리그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버드도 마찬가지고 뭐 예일 프린스턴도 비슷하게 하고 이렇게 갔죠. 뭐 UC 계열 같은 경우는 뭐 기종한 계속 그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건 브라운 대학교의 제 홈페이지에서 이제 프로버스라는 것은 학사 부총장입니다. 학사 쪽에 프로버스 자체. 그래서 보통 대학이 이제 아카데믹 쪽으로 더 강한 학교일수록 프로버스 디파트먼트가 더 강해요. 그리고 그 계열 쪽에 보통 총장이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4번에 이게 FAQ거든요. 많은 질문들을 온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물어본 건데 제가 쭉 한번 읽어보니까 4번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4번의 대부분 판결문을 토대로 해갖고 질의응답을 답변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대학과 그러니까 college 일반 대학입니다. 그다음에 university 종합대라고 그러죠. 입학 결정을 내릴 때 언제든지 지원자의 인종이나 민족성을 고려할 수 있는가? 왜? 지금 다시 이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궁금해한 거예요. 인종을 고려할 거냐? 그러니까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만 이 브라운 대학교에서는 다시 판결문을 인용으로 evidence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해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오늘 저는 이 파트를 한 세 번, 네 번 정도 반복해서 다른 주제로 계속 주제로 증거 자료로 아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대법원은 인종을 단순히 인종 때문에 고려하는 것은 불법임을 확인했다. 대학은 지원자가 자신의 삶에 어떻게 인종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의를 고려할 수 있지만 그 논의가 특정 지원자가 대학에 기여할 수 있는 성격, 인격의 자질 또는 독특한 능력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결정의 이슈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을 이겨낸 학생에게 혜택을 주려면 그 학생의 용기와 결단력과 관련되어야 한다. 학생의 유산이나 문화가 그 학생이 리더 역할을 맡거나 특정 목표를 달성하도록 자극했다면 그 혜택은 그 학생이 대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독특한 능력과 관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학생 자신이 개인적 경험을 기반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인종을 기준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웃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장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답은 나와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인종을 기준으로 해서 대우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 잘 보세요. 여기는 대학을 어떻게 뽑아야 된다라고까지 아예 학생을 어떻게 뽑아야 된다까지 다 팁을 줬어요. 그중에 하나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성격, 대학의 기여, 성격, 누구? 학생의 성격, 인격의 자질,
또는 독특한 능력, 능력은 포함이 좀 폭이 크겠죠. 그리고서 구체적으로 뭐와 연결되냐면 대학의 기회에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선 예를 줬어요. 예를 줬는데 예가 뭐냐면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극복이 어떻게 연결됐냐라는 거예요. 또 본인의 기여, 대학의 기여, 그리고선 그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기여했던 학생들은 당연히 인종을 떠나서 뽑아야 된다라고 다시 컨펌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섯 가지 레슨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 affirmative action의 어떻게 보면 끝나는 그 페이지에 대한 내용의 첫 번째 레슨은 대학교 입학에 대한 자격 조건입니다. 그래서 자격 조건에 이 첫 번째 qualification of college admission에 저는 이 단어를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leadership traits. 이 traits라는 문제는 속성입니다. 리더자의 속성, 리더자의 자격, 자질, 리더자의 어떤 characters.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이번 판결문에서는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학생을 뽑을 때 그 학생은 단순히 학생이 아니라 미래의 지도자가 될 그런 학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quality, 자질, 또한 인성, 그리고선 독특한 ability, 특성을, 또한 능력을 어디에? 대학에다가 공헌하는 그 부분을 더 뚜렷하게 보면서 학업만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업만 보지 않겠다라고. 두 번째, 이 관점에서 제가 이건 지난 2016년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강조한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이 내용은 불변이라까지 얘기했어요. 불변. 그게 뭐냐? 전인격 교육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Holistic reviews. 전인격 교육. 단순히 학업만 보지도 않고 단순히 SM만 이것만 보지 않겠다는 이 내용 자체를 명확하게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요 파트를 먼저 보고요. 요 파트는 나중에 제가 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요 파트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The holistic approach in many colleges and universities. Take today's reviews of all aspects of the applicant, such as their grade point average, test scores, extracurriculars, and personal essays. 자, 전인격 교육의 평가에 관해서 대학들 또는 일반 종합대들은 어떻게 해요? 전반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애플리케이션을 보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가 성적, 그 다음에 평점, 스코어, 그 다음에 활동, 그리고 에세이를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선 the essay portion in particular gives applicants a chance to share their life circumstances and hardships. 에세이에는 학생들이 어려웠던 것들 또는 도전됐던 것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환경들을 나열하고 진술할 수 있는 것을 특정하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은 가질 수 있다라고 아예 대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까 이전에 제가 몇 번을 이거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교의 어드미션 리뷰 부분, 어드미션 그 홀리스틱 리뷰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SAT 점수나 뭐 에세이나 이런 거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인터뷰, 졸업생 인터뷰, 엑스트라 커리큘럼 액티비티, 스포츠, 그 다음에 뭐 어떠한 다른 특정 부분, 인종, 뭐 삶의 스토리, 리더십, 교사의 recommendation. 이 recommendation을 다른 언어로 뭐라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얘기하냐면 증거 자료로 얘기를 해요. 무슨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해외 대학 같은 경우는 무슨 몇 시간 봉사했어요라고 도장을 찍고 뭐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대학이나 그렇게 욕을 하고 홍콩 대학이나 욕을 하지 중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외국 특히 해외 호주, 미국 또는 유럽 이런 쪽은 아예 요구도 안 해요. 몇 시간 했냐고 기록을 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에세이를 쓴 다음에 교사의 추천서, 칼리지 카운슬의 추천서가 거기에 언급을 다시 한번 했을 때 그것이 증거자료로 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준에서 홀리스틱, 전인적인 평가 기준의 다양성을 쭉 보면서 첫 번째, 제가 이전에 이거 네 가지 영역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홀리스틱 리뷰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데모그래픽, 그 학생의 배경이에요. 어떻게 이 학생이 컸고, 어디서 컸고, 인종은 무엇이고 또 그 안에 뭐 경제적 부분 또 부모의 배경 또 여러 가지 학교의 배경
또그 새로운 성장의 배경 그 중에 하나가 뭐 종교적인 부분도 될수 있겠죠. 그러면서 학업은 어떻게 했는지. 세 번째는 스피리추얼리티. 스피리추얼리티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인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어디요? 그가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관입니다. value. 그 갖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과연 나만을 보는 건지 아니면 공동적인 또는 기여적인 것을 보는 건지. 봉사, 리더십 더 나가서는 volunteership 이런 것들이 가면서 과연 공동체, 교연 소속된 기관, 기관은 아이들이 뭐 끼케야 제가 봤을 땐 17에서 18 또는 10에서 18밖에 안 되는 학생들이 이건 고등학교 학생들이잖아요. 걔네들이 소속이 뭐 얼마나 많이 됐겠어요? 뭐 가정, 뭐 교회 또는 교육기관, 어떤 클럽 활동 이런 쪽이겠죠. 뭐 국가. 거기에 과연 어떻게 기여,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활동했는지라는 전반적인 홀리스틱 이발리션 자체가 강조를 더 이번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기여입니다. 이 기여를 다시 한번 제가 대부분 사례의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제가 약간 분홍색으로, 핑크색으로 된 부분을 조금 더 보세요. 그 논의가 특정 지원자가 대학에 기여할 수 있는 성격, 인격의 자질 또는 독특한 능력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어야 된답니다.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기여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 어떠한 연결들이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연결, 예를 들어 학업으로 연결이 됐냐, 또는 봉사로 연결이 됐냐, 본인 성장에 연결이 됐냐, 여러 가지 연결의 분야가 과연 무엇인지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여, contribution, 그 다음에 그 혜택은 그 학생이 대학에 기여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 unique ability와 연관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전공과 연관이 될수 있고요. 그것이 그 학생의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연결되면서 그것을 포함을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myself, 나에 대한 공헌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거의 이건 결국은 제 머릿속에서 온 거기 때문에 리서치하고 80% 내용은 지난 겨울에 제가 윈터스쿨 때 고등학교 애들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왜? 에세이를 써야 되기 때문에. 레즈메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다 애들한테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어디다 포커스를 둬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인트였습니다. Types of contributions. 공헌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어떻게 공헌할지라는 질문을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장. 아카데믹 성장. 그 성장은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얼만큼 내가 집중. 집중이라는 단어는 점점 호기심이 발동되고 창의력이 발동되고 동기부여가 발동되면서 계속 컨티뉴이티. 이게 계속 연속성이 돼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컨시스턴시와 컨티뉴이티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비슷한 단어인데 요거는 지속이지만 요거는 집중력에 더 많이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어가면서 좀더 집중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grit, 의지, 의지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세 가지 동기와 이 의지와 지속성 자체가 과연 나한테 있어서는 어떤 리더십, 어떤 마인드, 사고방식, 또한 내 성격, 내 어떤 인성 이런 것들과 과연 어떻게 내가 더 성숙될 수 있는지. 내가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러면서 학업으로 증거 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서 활동으로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서 연구로 나는 뭐 이런 식으로 활동들이 내 스스로에게 먼저 공헌이 가야 된다라는 것이 홀리스틱 리뷰, 전적인 전인격적인 평가 기준의 첫 번째 스텝이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먼저 리더자가 됐을 때, 성숙했을 때 옆을 기여할 수 있는 큰 시발점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us, us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는 어떤 커뮤니티냐면 바로 다양성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아시아 한국 딱 동양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다양성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시는데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한 다양성. 뭐 예를 들어서 뭐 5천만밖에 안 되지만 여기 계신 분들 그렇지만 다 출신이 다 달라요. 심지어는 생각하는 마인드도 다르고요. 성장했던 배경도 다르고요. 교육 수준도 다르고요. 경제적 수준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것이 다양성이라고 싶습니다. 그 다양성에 우리는 현재 주니퍼 크리스천 스쿨이라는 공동체에 있다라는 거죠. 요거를 한 발짝 더 나간다면 어디 어디 가도 그 공동체에 이 다양성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냐? 근데 청소년기에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이거는 이 두 가지, 특히 학업과 아까 말씀드린 스피리추얼리티, 어떤 활동과 리더십과 봉사 이런 것들이 과연 공동체에 얼마큼 이 여 안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앞으로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더 크게 뻗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의 리더자가 될 수 있는지를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컨트리뷰션은 두 가지 팩터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Me, myself, as a what? Potential leader, potential leadership. 바로 미래의 지도자, 현재의 지도자. 그러면서 공동체를 섬기고 내가 공동체를 볼 수 있는, 그러면서 그것이 나의 발전과 내가 소속된 공동체의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인격적인 평가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판교물의 레슨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문화입니다. 이 다문화는 아까 제가 언급을 어느 정도 했는데 좀 비슷하죠. 이 다문화가 계속 단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다문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문화를 여러 가지 본다고 하면 아마 한 단어로 주제를 저한테 요약하면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관점. 네. Perspectives. 관점. 그래서 그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저는 좋은 그 도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계층이냐, 또는 인종이냐, 또는 어떤 그 민족성이냐, 또는 어떤 성별이냐, 나이냐, 또는 그 연령이냐, 그 다음에 어떤 그 능력 또는 부능력이냐, 또는 어떤 젠더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는 시각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냐. 제가 그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저는 외국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보잖아요. 그럼 조금 다르게 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러다가 좀 한 번은 제가 뭐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저도 인간이지라 이렇게 잘 도와줬다가 나중에는 이상하게 좀 경험을 받으면 또 선입관이 받는 거죠. 아, 또 저래. 또 저 나 사람들은 저래. 이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입관이 저도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한국 문화 안에서 클 때 과연 그런 경험들,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해요. 광화문 한번 가봐라. 서울 한번 나가봐라. 그러면 진짜 농담은 거의 외국인들이라고. 외국인들을 봤을 때 너희들 그냥 어떤 생각을 갖냐? 이게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세대다. 한국어만 한국어 사람들만 절대 그렇지 않다. 공항을 가는 순간부터 한국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거다. 심지어는 서울 안에서도 어떤 특정 구역을 갈 때마다 그렇지 않을 거다. 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수출로 먹고 나는 사람인데 특정 분야 빼고는 거의 영어를 저는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이 어떤 그런 다문화 안에서 있냐라는 것이 판교문의 네 번째 레슨이면서 다섯 번째 레슨은 마지막 레슨은 대학교 에세이의 중요성입니다. 이 내용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이따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텐데 아예 대법원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아까 제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어디 부냐면 학생의 유산이나 문화가 그럼 결국은 뭐죠? 그 학생이 갖고 있던 성장했던 그 기반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독특한 능력과 관련 학생 자신의 개인적 경험 대우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판결문 부분에 아예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If a student of color writes an essay about experience with discrimination, the essay may be given more points without a specific reference to race, good, sad. 자, 뭐라고 하냐면 이 판결문에 뭐라고 하냐면 학생 가운데 차별을 받았던 학생이라면 그걸 한번 써봐라.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써봐라고 한다라면 이게 더 오히려 가산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어떻게 보면 모든 학생들한테 평등 또는 어떻게 보면 그 이 인종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본인들이 성장했는지를 대부분 설명하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면서 본인의 성장과 대학 소속된 그곳에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자료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에세이를 구체적으로 잘 쓰냐가 이 판결문의 마지막 레슨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자, 두 가지 퀘션을 한번 이제 실용적인 저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How should my child effectively prepare for college in the lessons from the end of the affirmative action? 그러면 이 affirmative action의 이 폐지가 주는 조건이 우리 주는 조건이 과연 우리 자녀들의 대학 준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How can I differentiate myself as an outstanding college applicant among other students, particularly Asian students? 제가 이 내용은 우리 학생들한테 강조했어요. 너의 경쟁 상대는 아시아계이야. 흑인이 아니야. 백인도 아니야. 우리의 모든 경쟁 상대는 미아 좀 다 바로 옆에 있는 학생이야.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같은 대학 같은 과 쓰지 말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제 조사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금 다르게 정말 같은 대학이라면 과만 좀 바꿨으면 좋겠어. 심지어는 좀 스타일에서 달라? 그럼 좀 고민해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다른 학생들하고 이 부분이죠. Differentiate. 어떻게 차별성 갖냐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뿐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직장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결혼 상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있어요. 여기에 가장 큰 핵심 포인트. 오늘 이걸로 저희가 강조하겠습니다. 리더십 인재상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거는 꼭 저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11학년들 이제 제가 학생들 가리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고했다. 이제는 이번 여름에 원서를 쓰기 시작하죠. 그리고 가을에 원서를 이제 제출합니다. 아이들이 뭐 자충우돌하면서 잘 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애들이 보통 평균 수학 성적이 이제 SAT 성적이 800만 점에 730이에요. 잘했어요. 잘했고 정말 걔네들이 730까지 갈 때 550부터 갈 애도 있어요. 영어도 평균 성적이 지금 현재 한 600, 610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잘했어요. 평균 1300, 1350 이렇게 갔습니다. 제가 부모님들 이제 11학년 부모님들 이제 초창기 이제 상담할 때 이런 말씀 좀 드려요. 많이 걱정하세요. 그런데 점수가 좀 낮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1350이라는 점수는 흔히 말하는 상위 한 10% 안에 들어가는 점수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이 정도 점수면 뭐 미국 대학을 떠나서 사회에 나왔을 때 그런 실력이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왜?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job은 어떤 것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부모로서 학교가 줄 수 있는 귀한 어떻게 보면 유산은 학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실력인데 거기까지는 잘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우선 애들한테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 question에 이 부분입니다. 학업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어요. grounded, fundamental, 학생으로서.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학업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우리가 중심을 두면서 이 기본이 과연 나한테, 내 주변한테, 나의 미래에, 나의 공동체에, 또한 앞으로 내가 함께 섬길 그 모든 기관에 과연 공동체 또는 공헌을 줄 수 있는 그 속성을 가진 리더자가 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저는 절대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지향하는 그 과정에 항상 퀘션 마크가 여기서 온다라고 저는 항상 봅니다. 지금 진짜로 제가 말씀드려요. 왜? 세계화에 있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연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공헌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생각, 리더십 트레이트, 그 속성의 그 가운데 연동된 그 리더, 그 리더자는 속성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포커스가 컨트리뷰션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상황입니다. 좀 어렵죠? 컨텍스트라이제이션, 상황이란 뭐냐면 내가 리더로서 공헌을 하는데 어떠한 상황이냐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다. 이걸 좀 더 풀어볼까요? 누구냐는 거야, 나는. 두 번째, 나는 한국인 또는 한국계, 미국계 또는 다른 나라인? 그러면서 나는 어디에 커? 남한, 그 South Korea. Republic Korea에서 커. 심지어는 미국계에서 컸는데, 저는 외국에서 컸는데, 또는 한국인데도 그거 커. 그러면서 기독교인. 심지어는 예수님을 한번 들어본 사람?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학교? 10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 그러면서 어떠한 관점들? 관점이 아닙니다. 관점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떠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를 변해주고, 나의 가치관을 변해주고,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공동체에 기여한 그러한 상황을 얼만큼 이해할 수 있는 리더 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강조를 하냐면, 제가 지난 20년 이상을 공부하면서 공통점의 강조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상황이었어요. 앞으로 세계는 다양성을 추구할 텐데, 그 다양성의 가장 기반이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성이라는 거예요. 그 독특성은 갖고 있던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그것을 펼쳐낼 수 있는 그런 스킬, 가치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에 포스트 모더니즘 와갖고 이게 완전히 진리가 흩어지면서 완전히 정의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뭐 나도 맞을 수 있고 너도 맞을 수 있고 막 이러면서, 하지만 그냥 뭉퉁거려. 아, 너의 상황 이해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이걸 또 강조를 해. 우리 자녀들이 리더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제가 에세이를 쓸 때 애들한테 첫 번째 제가 꼭 부탁은 남의 글을 읽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읽지 말라고. 아, 나도 모르게 그게 항상 머릿속에 남아. 아, 쟤는 아이비리그 또는 하버드 저렇게 갔어. 결국은 그것이 복제형으로 간다는 거죠.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어머니,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자녀를 키우실 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정체성으로 어떻게 그 자녀의 발전과 우리 가족의 발전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의 발전에 공헌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우리 자녀를 생각하시고 격려하시고 어떤 속성을 갖지시 원하신지를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단순히 대학,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론에 대학 준비만이 이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학 후에 아이들의 그 상, 리더십의 상, 가치관의 상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우리 자녀가 봤을 때, 배우자를 봤을 때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심지어 직업에 선택했을 때, 부모 사후에 있을 때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저는 정말 지난 20년,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도 이런 교육을 할 줄 몰랐었어. 나도 이렇게 전공을 세 번이나 바꿀 줄 몰랐었어. 나 우리 와이프 만날 줄 몰랐었어. 전 선을 정말 열몇 번을 봤거든요. 열몇 번? 20몇 번 본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 나가면 뭐 기준치가 생겨버리니까. 나중에는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게 되더라니까요. 아, 나 결혼 못할 것 같아. 우리 자녀들이 이 부분을 반드시, 그래서 제가 에세이 쓸 때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지? 대한민국. 근데 외국 애들은 대한민국을 몰라. Where from? 그러면 Korea, South, North. 꼭 물어봐요. 그리고서 North Korea라고 하면 딱 하나. 미사일. 진짜요. 그리고 미사일 아니면 dictatorship. 흔히 말하는 독재. 중국 하면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미국 애들한테 물으면 코로나예요. 죄송하지만. 독재예요 또. 이게 지금 우리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 뿐이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제 친구 이스라엘 가자 지구 출신 한 명 있어요. 평안하대요. 아주 좋대요.
우리는 DMZ 여기 북경에 그 국경에서 자동차로 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30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 임진각 저 자전거 타고 많이 갑니다. 거기서 사진 찍습니다. 그래서 다 찍으면 애들이 페이스북에서 막 국경에 가서 사진을 찍었다. 전쟁터 앞에서. 그리고선 갑자기 CNN에서 미사일을 막 쏜다게 막 나. 이게 호재입니다. 호재예요. 에세이의 호재예요. 왜? 이 안에서 우리는 성장했고 이 안에서 나를 발견한 이 상황화가 나한테 있어서 외국에 있어서 different shit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한테도 제가 카네기 멜론 쓸 때 막 카피캣으로 막 별의별 너 문제 해결에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너다. 수학의 문제 해결은 너다. 그게 삶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본인 거로 만들어진 에세이가 결국은 나의 스토리입니다. 그게 공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애들을 하는 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화.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제가 정말 우리 학교처럼 정말 이 작은 규모에 별의별 활동 많이 어떤 교장이 애들 끌고 나가서 운전하는 교장이 어디 있어요?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내가 하는 이유가 있다고. 내가 어느 순간 스텝백 해야 된다고. 왜? 이제는 건강이 안 돼요. 옛날에 7시간, 10시간 운전하고 다음날 저는 새벽 3시에 공항에 도착하고 막 출근했어요. 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제가 보여준 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역할이 하나님 주신 그 역할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권장은 학교의 역할은 교육 환경이에요. 환경, 기회 환경. 어느 프로그램도 지금까지 제가 지난 10년 동안 단기성의 교육을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지 말라고 아예 얘기를 해요. 뭐 차이니즈 클래스, 뭐 액티비티를 뭐 애프터스쿨 때. No. 왜? 그렇게 해서 학원처럼 그런 단기성의 니즈만 있지 궁극적으로 그게 애들 성장에 심지어는 모든 프로그램의 종착점은 대학교 준비예요. 대학교의 이 컨티뉴예요. 그거와 연관이 안 된 상태에서 연구가 없이 무슨 미국 대학을 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필리핀을 가고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바로 실행하는 것은 바로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강조될 전인격 교육의 평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도표로 한번 제가 샘플로 갖고 왔습니다. 너무 여기 아이비리그 무슨 상위권 대학 좀 집중하지 마시고요. 아, 보세요. 샘플이에요. 예일부터 하버드, 프린스턴, 컬럼비아 다 아이비리그죠. SAT 상위 25%, 중위권 평균 점수 하위 25%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대학들이 상위 20위, 30위권 대학들이 발표하는 점수는 평균 점수로 얘기를 해요. 평균 점수. 하위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평균 점수가 1200 만점에 거의 만점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 점수는 한 많이 틀려야 이 1600은 뭔지 아세요, 어머니? 아버님, 저기 808점이잖아요. 그러면 720 정도 되면요. 뭐 수학 720이다. 그러면 한 3개 정도 틀린 거예요. 3개. 문항에 따라 점수가 어떤 거는 4점짜리도 있고요. 6점짜리도 있고요. 2점짜리도 있고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요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급 애들은 학업적인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땐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큰 차이점이. 뭐 국내 대학처럼 1점 차이로 뭐 등락을 왔다 갔다 그렇게 한다라면 몰라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점수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학 원서 쓸 때 물어보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SAT를 몇 번 봤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이 봤을 때 과연 이 학생은 시험 점수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여기다 할애했냐는 거예요. 다섯 번, 여섯 번을 봤는데 점수를 올랐어. 그러면 이 친구는 학업에 더 많이 가치관을 갖고 있고 다른 활동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다섯, 여섯 번을 보는 동안 다른 활동들도 정말 많이 했어. 더 많은 것을 하고 정말 많은 것을 결과물을 같이 얻었다면 두 가지가 같이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학들은 두 가지 같이 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급 대학들은 많이 봐야 두 번 정도만 보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두 번 정도.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이 상당히 이 케이스는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학들이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학생들도 저를 포함해서 너무 우리는 숫자에 너무 민감하다는 거예요. 숫자에 민감하다. 이 숫자는 이 스파이크를 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책상에서 삶이 변할까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아니라고. 우리 머릿속에 기억나는 학창시절은 여행이고 아이들과 활동했고 뮤지컬이고 스포츠 활동이고 또 어쩔 때는 다투고 논쟁하고 이런 것들이 희노애락이 같이 갔을 때 그것이 변화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 스파이크를 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학업, 기존, 성실, 책임, 노력, 인내 이런 것들이 가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멘토십, 어떤 도전, 어떤 동기, 어떤 자극들이 나를 좀 더 특징적인 나로 만들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었냐는 것이 홀리스틱 에듀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다면 아까 이 네 영역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UC대학교의 이 애플리케이션을 보시면 샘플로 한번 제가 갖고 왔어요. 이거는 제 그 유튜브 그 세미나 보면은 UC대학교를 어떻게 지금 원서를 쓰는지에 대한 아예 세미나까지 다 올려버렸어요. 제가 샘플까지 다 아예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심지어 이런 케이스에 합격하고 이런 내용까지 하도 질문이 많이 와갖고 제가 아예 만들었었어요. 거기에 샘플이에요. 보세요. 몇 년도에 몇 시간을 몇 주를 봉사를 어떤 활동을 했냐라고 언급을 해요. 우리 부모님 중에 이제 9학년 되면 공부를 해야지라고 다 빼는 그 부모님도 있고요. 9학년 가서 또 거꾸로 활동을 해야지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9학년 가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꾸준하게 환경에서 어떤 활동을 생각을 했던 애들이 본인이 그 주어진 시간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어떤 애들은 사춘기도 느껴볼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갑자기 학업이 너무 힘들 수도 있고 이러면은 그것이 먼저 프라이트가 돼갖고 나머지가 다 뒷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이라는 것, 기회라는 것들, 어떤 이런 것들은 시간에 맞는 그 토양 안에, 상황 안에서 할 수 있을 만큼 해주는 것이,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결국은 중요한 시즌에 그것이 열매로, 성숙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90, 11, 12는요, 거둬두는 시기예요. 뿌리는 시기가 아니에요. 나 이건 진짜 강조하고 싶어.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9학년 때 하면 되죠. No! No, it's too late. Late. 깊이성이, 성숙도나 품질, 공헌도가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얼마나 갑자기 아이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제가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coursework도 있고요. work experience, 일도 있고요. 상도 있고요. 또 공동체 서비스 있고, extra curriculum, 어떤 활동들, activity, award, 상, 뭐 별의별 내용들이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원하면서 spike,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의 흔히 자유 학문을 추구하는 대학들 또는 학계의 관점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be constructive라는 단어 써요. 그게 뭔지 아세요? constructive, 만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be constructive는 진화론입니다. 탑다운이 아닙니다. 진리에서 모든 것들이 기초에서 모든 것들을 보는 그 관점이 아니에요. 밑에서부터 만들어가는 피라미드예요. 바벨탑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신학을 10년 하고 학문을 constructive라고 얘기해버리면 진리를 만들어가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답이 없다고 얘기를 하네? 라는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동성연애, 낙태, 윤리적 부분, 앞으로 아이들의 진리와 참과 거짓, right, wrong issue, 분별,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그 세계고 예수님 오시기 그 전까지 정말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정말 강조를 많이 해요. 왜? 그것이 지금 현재 사회에 앞으로 그렇게 변화가고 있는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예외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정치에 따라 뭐 무슨 어떤 그 당에 따라 다르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그런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글로벌리제이션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구절로 마무리하면서 이제 질의 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7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Affirmative Action이라는 단어 썼을 때 다양성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 부분에 보시면 이게 이제 6장은 결국은 그 사도 바울이 바로 나오기 바로 전 장면이에요. 그게 뭐냐면 교회 대교회 핍박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일어나고 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2절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초대교인들이 이제 어디로 모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막 모여요. 그러면서 막 복음이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리스 헬레니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리고 유대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들이 모여 모이면서 그때 기도하고 나눠주고 하는 것들의 교회 성장이 일어나면서 6장에 내용 나오는 것이 헬라파 유대인. 그 다음에 그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죠. 그 말하는 퍼져 있었던 그 예수님 알았던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 그러면 결국은 이제 유대인이죠.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 보세요.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결국은 활동인데 어떤 활동이죠? 구제사역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구제사역까지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있으면서 열두 사도 그 제자들이 모아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하겠다. 그러면서 한번 리더자를 선택하자. 그 신탁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때부터 집사들. 그러니까 경우 평신도 사역자죠. 평신도 사역자. 그리고서는 그들이 이제 했던 목적은 목회자는 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와 말씀에 더 포커스를 하면서 그때 선택된 사람들 중에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공통점은 건 스테반도 나오죠.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요겁니다. 구제 쪽에 포커스를 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면서 그러면서 안수하고 난 다음에 결론 어떻게 해요?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수님의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도에 복종하더라. 이거는 신학적인 관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두 개 정도 핵심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 성경의 관점에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질, 그렇죠? 자질은 여기 나왔던 거죠. 두 번째는 어떠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어떠한 그 핵심 사역들, 구제 사역, 말씀 사역. 근데 이거를 affirmative action 그러면 좀 더 다양성에 있는 걸 관점을 봤을 땐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일반 그리스도인, 흔히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리더로 보는 거예요. 리더의 상을 보는 거죠. 그 상에 있어서 그 리더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제, 흔히 말하는 공동체에 기여하는. 결과적으로는 기독교도 절대로 나만을 위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born again 됐다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흔히 말하는 born again Christian, born again 리더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 바로 affirmative action의 큰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종과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성 자체를 우리는 단순히 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부름받은 자녀입니다.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러한 trait, 인성, 능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기준에서 qualification에서 과연 어떻게 쓰임받는 그를 토대로 해서 공헌했을 때 어떻게 해요? 점점 성장의 결과가 삶에서
그들의 학업에서, 그들의 미래에서, 그들의 삶의 그 공동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affirmative action의 가장 큰 기독교적 관점에 사도행전 6장 1절 7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긴 2시간 이상의 오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꼭 아까 몇 개, 포인트, 세 가지 포인트 있었죠. 그 포인트들을 조금 더 많이 저희들이 좀더 고민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화 부분, 리더십 부분, 또 공헌 부분, 그러면서 대학교 에세이 부분, 글로벌리제이션 부분,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저희가 민감하고 나간다면 아마 큰 어려움 없이 갈수 있다고 좀 보고요.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 학교 앞으로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엑스트라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십 활동 이런 것들이 여기에 더 맞춰서 학생들을 저희들이 양육하고 또 우리 교사분들도 트레이닝 시키고 또 커리큘럼도 그렇게 더 디자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